아이바르스 주한 라트비아 대사는 지난 8일 인천 서구청을 방문했습니다. 라트비아는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유럽 발트의 연안에 위치한 나라로 항구가 발달했고 공업화가 이루어진 곳으로 1721년부터 러시아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 1918년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했고 1940년 다시 소연방으로 소비에트 공화국이 됐으며 1991년에 들어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번 주한 라트비아 대사의 방문은 지난달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서 있었던 국제합창제에 서구의 구림예술단이 참가하여 세계 부분에서 금메달을 수상했고 이를 축하해주기 위해 방문한 것이며 서구에서는 이번 방문을 통해 문화관광 교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날 강범석 서구청장은 주한 라트비아 대사의 방문을 통해 앞으로 서구가 국제교류를 유럽까지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 되는 귀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라트비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한 라트비아 대사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접견한 후 관내에 위치한 기업체인 유원우도와 우덱스를 방문하여 사업체의 현황을 듣고 양국 간의 기업 판로의 길을 찾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톡톡이었습니다.